일본 가는 거는 비행기도 많고 배편도 많고 뭐 되게 많은데 그쵸. 굳이 보트를 선택했다는 거는 입국 기록을 주고도 안 남기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러네. 교수님 생각도 그렇습니까? 일단 극하 공무원이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공용 요건. 공용 요건. 해가지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 2년간 유학을 한 거예요. 아, 국가에서 보내는 거예요? 예, 국가 돈으로 유학을 간 거죠. 근데 그 다음에 일본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곳으로 그 공용 요건은 끝납니다. 공용 요건은 다른 나라 갔다가 자국으로 오는 예. 왕복 1회밖에. 예. 어, 근데 진짜 급한 일이면은 급하다고 보고하고 들어가도 되지 않나? 아, 예외. 그래서 예외를. 그거는 예외인데 그 전당한 이유가 필요하죠. 이유를 대야 되니까. 네, 이유가. 자, 아직 정리 안 된 거예요? 스파이냐, 개인사냐? 스파이다. 저는 사랑과 집착과 욕망이 섞인 개인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었다. 일본 경찰이 공식 발표한 남자의 신원은요? 일본 내각부 산하의 경제사회종합연구소 소속 공무원입니다. 내각부는 그 일본 촌일을 그대로 포괄하는 데라서요. 한국에서 말하면 뭐 청와대에 같은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인재군요, 인재. 그렇죠, 인재였죠. 그러니까 2014년 1월 3일 내각부 공무원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을 합니다. 이 남자는 서울 시내의 호텔에 묵었습니다. 그런데 입국 다음 날 이 좋은 호텔을 두고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합니다. 왜 굳이? 네, 여기. 여기였어요? 네.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해보면 CCTV를 좀 봤으면 한다라고 해외 외신 기자들도 막 찾아오고 저희 근무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. 왜냐하면 근무를 하는 시간 자체가 밤 11시 이후가 넘어가면 알아서 이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CCTV로 본 거죠. 좀 새벽 시간에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네,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시간대에 저희 같은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배낭여행을 위주로 오시는 분들이고 골목에 후미져 있고 이래서 찾아오긴 쉽진 않은 곳이었죠. 굉장히 저렴했어요, 그 당시에. 보통 뭐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? 1박이에요? 네. 저렴했네요. 그 당시에 이제 업무 일지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분이 이제 7박을 예약하신 기록이 있더라고요. 1월 4일 날짜의 예약인데 당일 예약으로 들어온 거거든요. 1월 6일엔 서울의 한 보트 업체를 찾아갑니다. 여기서 낚시용 고무보트와 모터를 샀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부산의 한 호텔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. 1월 8일은 학회 개막일이었는데요. 학회에는 참석하지 않았고요. 또 다른 호텔로 가서 디호텔. 디호텔, 다른 호텔로 가서 노트북, 태블릿 PC, 여권이 든 가방을 맡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KTX로 부산으로 가서 엔진, 배터리 등과 이제 점퍼를 구매하고요. 자, 약속대로 부산의 한 호텔에 가서 보트와 모터를 전달받습니다. 근데 이후의 행적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. 그러다가 1월 18일, 일본의 기타큐슈 해안가에 표류한 보트 안에서 이렇게 발견됩니다.